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강의 항상 잘 듣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안양의 홍성걸님을 위해서 내일이 찾아오면 전주 부분 설명드릴 거예요. 이 곡은 D키 폼으로 하는데 저는 일단 투카포에서 치는 거예요. D키는 파하고 도에 샵이 붙기 때문에 이 멜로디에서 파나 도가 나오면 파샵, 도샵을 눌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보면 D 코드에서 파가 나오는데 여기를 D코드에 이렇게 잡고 잡은 상태에서 파가 점 4분 음표예요. 그러면 항상 이 멜로디 칠때 기본이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, D코드니까 근음 레하고 나오는 그 멜로디를 동시에 같이 쳐주는 거예요. 첫 박은 그러니까 파 1번 줄 이게 한 번이 되는 거죠. 근데 길이가 점 4분 음표이기 때문에 얘를 8분 음표로 다 쪼개서 치면 3번을 쳐주는 거예요. 3, 2. 그 다음에 렐레는 여기 2번 줄, 렐레, 라는 3번 줄이죠. 랄라. 그 다음에 파는, 디키는 파에 샵이 붙기 때문에 여기 4플랫 4번 줄, 파를 쳐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D코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파를 치기가 어려우시면 이 D코드를 2플랫에 1, 2, 3번 줄하고 여기 3플랫에 2번 줄, 이렇게 두 개로만 잡으시면 돼요. 3번, 1번, 3번, 2번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잡고 이렇게 2번 줄 잡은 상태에서 파, 4, 1, 동, 3, 2, 그 다음에 렐레, 랄라, 파. 이러면 이제 약지로 그냥 파를 눌러주시면 되죠. 파샵. 이렇게. 이게 첫 마디고, 두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솔 해서 한 마디를 전체를 다 쳐주죠. 그러면 이제 슬로우고 그냥 기본 한 마디를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멜로디가 솔이에요. 그러면 여기도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, G 코드의 근음 솔하고 여기 멜로디 솔을 같이 쳐주죠. 그래서 이 솔보다 약간 위쪽으로 쳐주기 위해서 이 1번 줄을 치질 않는 거예요. 기본 슬로우고 아르페지오가 6, 3, 2, 3, 1, 3, 2, 4 여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. 근데 일단은 솔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될수 있으면 위쪽으로 채워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6, 3, 동, 4, 3, 4, 2, 4, 3, 4. 그래서 2번 줄까지만 내려가게 저는 그렇게 치거든요. 솔. 그리고 세 번째 마디. 세 번째 마디는 A7인데 E플랫에 4번, 2번 줄 잡고 여기는 미도도라 이렇게 되는데 미는 A7 근음 5번하고 멜로디 B 1번 줄을 치죠. 5, 1, 5, 4, 3. 여기도 점 4분 음표이기 때문에 3번. 4, 3까지 치고, 그 다음 멜로디가 도예요. 도는 여기 이제 자동적으로 도샵이 눌러지죠. 도. 미. 그 다음에 도라 되는데 이 도도 점 4분 음표라 3번을 쳐주는 거예요. 도. 여기까지. 2, 3, 2. 그 다음에 라. 라는 3번이 되죠. 미, 사, 삼, 도, 그 다음에 라는 3번.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D 코드에서 레 해서 가죠. 한 마디 전체.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 근음 4번하고 레, 멜로디 2번 줄. 여기도 아르페지오 이제 한 마디 다 쳐주는 건데 멜로디 여기 4번, 2번 사이 3, 2, 3, 1, 3, 2, 3 그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D 코드에서 파, 4, 1, 동, 3, 2, 레, 파, 솔 A7에서 미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 D 코드에서 마찬가지로 처음이랑 파렐레랄라 파 똑같아요. 파 그다음에 두번 여섯 번째 마디는 솔에서 솔
솔 두 박자, 뒤에 시 두 박자예요. 그러면 2분 음표면 네 번을 쳐주는 거죠. 근음 6번하고 솔. 6, 3, 동, 4, 3, 4. 네 번. 그 다음에 시도 근음하고 다시 시. 6, 2, 동, 4, 3, 4. 이렇게. 솔, 시. 이렇게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는 A7에서 미도, 미도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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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이렇게 되는데, 미는 점 4분 음표라 3번, A7의 근 5번하고 미. 4, 3. 그 다음에 도는 2번이죠. 그 다음에 도가 여기는 4분 음표이기 때문에 2번이에요. 도, 여기는 5, 2. 아니, 그냥 도만 쳐주려면 2, 3. 도, 도미는 2번, 1번. 미, 도, 도, 도미. 그 다음에 마지막 레. 여기는 4, 2, 동, 3, 2, 3. 그리고 A7이네요. 그러면 5, 3, 2, 3. 그 다음 이제 노래 들어가서. 내가 떠난 그는 뭐 나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. 전주 이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다시 보여드리면 파에서 파 렐레 랄라 파 솔 사 삼 사 시 사 삼 사 A7에서 5, 1, 동, 4, 3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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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그 다음에 레. 3, 2, 3, 5, 3, 2, 3. 내가 떠난 그날.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